지브라 디자이너를 이용하여 라벨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지브라 디자이너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저장된 라벨 파일을 열거나 새롭게 라벨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새롭게 라벨을 제작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새 라벨 생성을 클릭 후 완료를 클릭합니다. 프린터 선택 후 완료를 클릭합니다. 용지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특수한 용지가 아닌 경우 다음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크기 메뉴에서도 다음을 클릭합니다. 라벨 레이아웃 메뉴에서는 라벨의 크기에 따라 방향을 선택해 주신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보통 라벨 프린터의 출력 사이즈는 가로는 최소 30mm, 최대 100mm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벨의 출력 방향을 가로로 돌려서 출력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벨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측정 단위를 클릭하면 센티미터에서 인치나 밀리미터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밀리미터로 수정하여 크기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자주 사용되는 메뉴입니다. 객체를 선택하는 선택 메뉴입니다. 문자 객체를 생성하는 텍스트 메뉴입니다. 바코드를 생성하는 메뉴입니다. 그림 객체를 삽입하는 메뉴입니다. 사각형 객체를 생성하는 메뉴입니다. 선형 객체를 생성하는 메뉴입니다. 타원형 메뉴를 생성하는 메뉴입니다. 흑백 반전을 주는 메뉴입니다. 객체를 정렬하는 메뉴입니다. 객체를 회전하는 메뉴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라벨 디자인 예제입니다. 사각형 메뉴를 선택하여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텍스트 메뉴를 선택 후 넣어줄 위치를 클릭하면 텍스트 마법사가 나옵니다. 컨텐츠 항목에 넣어줄 내용을 적습니다. 글꼴 메뉴의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폰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설정하였다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선택 툴로 글자의 크기 및 자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 텍스트 객체에 여러 속성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글자의 두께가 다르거나 크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텍스트 객체를 생성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할 때에는 드래그하여 선택하는 방법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객체를 복사할 때에는 Ctrl-C, Ctrl-V를 이용해 주세요. 정렬 메뉴를 이용하여 간격을 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을 그려줍니다. 굵기 조정은 선의 높이를 조정하여 처리합니다. 세로 선은 먼저 선을 그려준 후 회전시켜 세로 선을 만듭니다. 바코드 메뉴를 클릭하면 바코드 마법사가 나옵니다. 바코드 데이터를 입력 후 정의를 클릭합니다. 바코드의 형식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크기로 조정해 줍니다. 이상으로 지브라 디자이너를 이용한 라벨 제작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